수원 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반값 임대주택을 내놨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 등을 위주로 선발했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진로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세비 청년조는 수원 특례시의 반값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인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더 내면 임대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집보다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서 부담도 많이 가지 않아서 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총 83세대 규모로 조성된 1호 청년조는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과 취업이나 창업한 청년, 예술인 청년 등을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8세, 19세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약간의 지원금 받고 정착금을 받지만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진로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서비스 등도 제공됩니다. 여기 거주하는 청년들과 함께 매월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이 좀 고립되지 않게. 수원시는 2호 청년존도 마련해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계속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